여러 나라의 전통 가옥에 대해서 땅에서 높게 뛰어나 나무로 지리는 건물이에요. 밀밭건이라는 가정계단이 있어요. 건물 위에서 수상가옥도 많이 지어서 빵도 구워 먹을 수 있고 일석이조랍니다. 집은 그 지역의 문화와 자연환경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여러 나라의 전통 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한국은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부터 볏짚이나 밀대, 갈대 등을 이용해서 초가집을 짓고 살았는데요. 초가집은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대표적인 서민들의 집이죠. 하지만 벌레가 잘 생기기 때문에 지붕을 매년 다시 이어야 한다는 단점이 있기도 하답니다. 자, 그럼 다른 나라의 전통 가옥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게요. 자, 먼저 캄보디아요. 캄보디아 어떨까요, 전통 가옥? 네, 캄보디아의 전통 가옥 중에는 뜨야모란이 있는데요. 네? 땅에서 높게 뛰어나 나무로 짓는 건물이에요. 홍수가 나거나 뱀, 벌레가 침입하지 못하는 장점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더운 나라라. 네네. 네, 캄보디아는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네. 창문을 많이 만들어서 바람이 잘 통하게 해요. 아, 그렇군요. 낮에는 더워서 주로 집 아래 공간에서 집안일과 가족을 돌보며 지내요. 아, 가축을? 네. 자, 집 아래 공간이 시원하겠죠?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인도네시아요.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네. 인도네시아도 덥고 습기가 높은 열대기후여서 캄보디아처럼 땅 띄어서 집을 많이 지어요. 오. 아, 공통점이 있네요. 네. 또 인도네시아는 섬이 많아서 네, 물 위에서 수상가옥도 많이 지어서 사람들은 살고 있어요. 아, 수상가옥도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섬마다 전통가옥이 특징이 있어요. 지붕 모양으로 구별할 수 있어요. 아, 지붕의 모양을 어떻게 구별하죠? 네. 예를 들어서 수마트라 지역 사람들은 물수 이용해서 농사를 많이 지우고 뿔 모양으로 지붕을 만들었어요. 아, 뿔 모양이요? 네, 뿔 모양이에요. 네. 그리고 떠라자 지역 사람들은 조상님들로부터 지붕 모양을 배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아, 뿔 모양, 배 모양. 정말 흥미롭네요. 네네. 그러면 이번에는요, 베트남이요. 베트남은 어떤 전통 가옥을 소개하고 싶은가요? 아, 네. 베트남은 긴 S자 모양으로 생겨서 기후에 따라 전통 가옥이 다양하고 또 민족에 따라서도 아주 다양해요. 아, 맞아요. 집은 환경과 기후 영향을 아주 많이 받죠. 네. 베트남도 남부 메콩강 지역 사람들은 수상가옥에서도 살기도 해요. 아, 공통점이 네. 또 있네요. 그렇군요. 네, 그 중에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전통가옥은 북부 지역 제가 어린 시절에 살았던 목조 전통가옥이에요. 아, 직접 살았던 전통가옥이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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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에 가장 특이한 점은 맛홍이라는 가정재단이 있어요. 맛홍이요? 네. 네. 가장의 침실 옆에 있어서 아침 일어나서 먼저 하는 것은 향불을 피우는 것이에요. 아, 가장이 가장 먼저 일어나서 향불을 피운다는 거죠. 아, 네. 왜 그럴까요? 아마 중국 유교의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아, 이웃나라의 영향을 네. 받은 그런 전통 가옥이군요. 뭐 캄보디아도 그렇고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베트남 이 더운 나라 지역의 전통 가옥은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한 아주 흥미진진한 모습이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추운 나라 러시아로 한번 가볼까요? 네. 러시아의 전통가옥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한국에
저가 집 있는 것처럼 러시아에서는 이즈바라는 동남으로 만든 집이 있어요. 이즈바? 네. 추운 나라랑 좀 다를 것 같은데요? 네. 집 안에 꼭 빼치카라는 난방치구 있어야 돼요. 빼치카. 빼치카. 아, 네네. 빼치카가 난방 역할도 하고 그리고 주식은 빵도 구워 먹을 수 있고 일석이조랍니다. 아, 네. 자, 난방, 추운 나라 난방도 하고, 그 다음에 주식인 빵도 구워 먹고, 네. 정말 배치카 용도가 좋은데요. 네. 그러면 또 좀 다른 특이한 러시아 전통 가옥도 있을까요? 네. 그리고 소련 시절에는 나차라는 별장을 직접 지어서 사용했어요. 별장이요? 별장. 네. 나차는 겨울엔 추위를 피하고 가족끼리 사우나도 하고 아, 네네. 여름엔 더위를 피하고 온 가족은 쉬면서 여유를 즐기는 곳으로 요즘에도 많이 사용합니다. 아, 그렇군요. 굉장히 흥미롭고 부러운데요. 자, 오늘은 2021년 첫 시간으로 여러 나라의 전통 가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았는데요. 정말 흥미롭고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자, 다음 시간엔 또 어떤 이야기로 만날까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제가 소개하고 싶은 전통 가옥은 제가 어린 지구 모양은 뱀. 여름에 더위를 피하고 주위를 비하고 가족끼리 사우나도 하고 핸드폰 끝나라고 하는 거야. 여름엔 더위를 비하고 쉬면서 유를 즐기는 것으로 네. 여름엔 더위를 비하고 여유를 다음 이야기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비즈게 아보나 보리 왈바타 클래스 버시 노노타이 Nhấn like, theo dõi kênh nhé mọi người. Untuk cerita yang akan datang, tolong tekan subscribe dan like. Если вам интересно, что будет в следующий раз, подписывайтесь и ставьте лайки. 마지막만 그러면 또 Комплейн, Джулиэй, Мингсайбонна. Please like and subscribe. Please subscribe. 次の話が待ち遠しかったら、チャンネル登録といいね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ぬらじせよ。ぬらじせよ。ぬらじせよ。ぬらじせよ。